빠졌구나. 6년 만에 귀국이냐? 그렇게 되었던가요? 곧장 병원으로 가자. 어머님, 며칠 못 견디실 것 같다고 하셨다. 널 만나시기 전엔 눈을 감으실 수가 없다고 하셨어. 형. 엄마, 형규가 왔어요. 형규가 왔어요, 엄마. 엄마, 형규가 왔어요. 영규야,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어머니, 지난 일입니다. 용서라니, 제가 빌어가죠. 그래, 영일 난 용감하고 싶었어요. 죽은 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동맹을 끊었죠. 죽어서라도 내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은 용기. 네, 저한테는 그것도 용기라고요. 나란 인간은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세상 살이에 바둥거리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박사님?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그만 안장하겠네.
정신병동에 갇혀서 약이나 받아먹고 자다 깨다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아직 그런 결정은 안 했다. 그들이 아니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할 겁니다. 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일하진 않는다. 현규는 네 문제가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를테면 가족들 아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접니다. 대학을 세 번 실패한 문제 말인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자랑스럽게 여겨요. 박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형님은 양과 패스하셨고 동생은 절 건너서 법대 합격. 어머님은 사무인과 원장, 누난 피아니스트.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니? 물론이에요. 그분들과 같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박사님도 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들도 그걸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믿죠? 제 사랑을 보여줄 방법은 없습니까, 박사님? 퇴원수속 밟으시죠. 역시 그래야겠지요? 괜찮을까요? 입원 치료 단계는 아닙니다. 정신병동에서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사랑을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인가요? 뭘 좀 먹겠니? 먹고 싶은 거 없니? 음악 좀 들으련? 안경 좀 벗어주시겠어요, 어머니? 됐어요. 선글라스가 싫으냐? 싫을 건 없어요. 어머니 유명히 사시니까. 제가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게 사람들이 알까 두렵죠. 아버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현규야. 이해해요, 어머니. 그리고 떠납니다. 죽더라도 식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로 앉아. 아, 비린내. 내 연장을 생선 비린내가 싫거든. 생선 장사가 얼씨 못하는 우동이 어차 집어타라, 그거요. 아니, 별별 일 없는 예쁜색이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나보고 한 소리예요? 암만. 그래. 대건 귀부인이야, 대하서. 너는 생선 말도 안 먹고 사나? 아유, 별꼴이야. 뭐 먹자 맥기도 너무 그러지 마소. 뭐 안 나는 비린내 난다고 헌 것도 아니고. 비린내가? 아, 지랄해라. 300m 인생이 마찬가지 같은데 어째 인생을 쓰느냐 그거요. 아, 참. 부럽소? 네? 전 담배 못 피워요. 부럽냐고 물었지 담배 못 피냐고 물었어, 임마. 이런 못난 놈, 얼굴 빨개지기는. 아유, 성님이요. 저 영희 아버지 좀 웃잡니까? 인자 곧 뒤질라나 비어. 침팬지, 급팬지. 뒤지는 날 잡아놓은 병이지만 말이여. 이 웬수가 저 죽을라 가까이 오는 줄 아는지. 집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생떼구먼. 진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던데 집으로 모셔오지 와요. 아, 송장 집자리가 있어야 될 걸 거 아니여. 단칸방에서 애새끼들은 못다 재운디야. 에휴, 뭐 영희 아버지가 안 되십니다.
사는 게 뭔지 한창 살라예. 안 됐긴 무엇이 안 됐어. 난 일찍 가는 작자가 부럽구먼. 애새끼들 대불고 죽을 똥 살 똥 살 생각하라면. 에휴.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뻔한 이치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살이 하느니 차라리 뭐냐 확 뒤지는 것도 복이야 복. 놀라긴 어째 내가 별난 독종으로 배나? 너 같은 겁장의 새님은 탄광촌 막장 가서 탄 좀 캐면은 인생살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하나? 탄광촌 막장에는 아무나 취직할 수 있나요? 농담이 이놈아. 이놈이 어떻게 탄광밥을 먹냐? 막장 가는 길에 기절에 뒤질 텐데. 아이고 힘들대. 아이고. 야, 너 괜찮아? 에이, 그럼요. 이 저런데 어깨도 안 부리고 풍파장하고 왔는데도 용감하고 말이야. 야, 너 근데 나한테 무슨 믿은 거 있지? 나한테 말해봐. 다 비밀로 해줄 테니까. 없습니다! 임자. 마지막 소원이 집에 가서 죽자고. 구구로 엎드려 있어요 지발. 발 뻗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집으로 가지. 나도 염치 없는 건 알아. 그래도 병원 침대칸에서 죽어나가기 싫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내 짐을 다 빼놔야 안심하고 갈 거야, 당신이란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왼수가 따로 없어.
어서 오세요. 이게 왜 했어요? 장사 안 돼서 어떡하지? 상계 선입구 올 거예요. 국밥 곱빼기로 줘. 우리 집 국밥 물릴 때 됐는데 우리 집 처음 오는 날부터 국밥 먹었잖아요. 늘 맛있으니까. 영희야말로 공부가 물리지도 않니? 대학 검정고시는 그냥 꿈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거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살 기쁨이 없는걸요? 나 첫날 여기 왔을 때 말이야, 그날 왜 나보고 놀랬어? 그렇게 봤어요? 깜짝 놀란걸로? 응. 그건 비밀인데. 알고 싶어. 얼마큼이나? 아주 간절히. 간절이라고? 그럼 말해줄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문쪽이 환해진 거야. 불이 들어온 것 같아. 아니야, 불은 아니야. 강한 빛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빛 때문에 내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암튼 모르겠어. 아니야, 아주 적절한 표현이야. 내 기분도 그랬으니까. 어때요? 석탄 캔을 힘들지 않아요? 힘든 만큼 기쁨도 있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 그것도 비밀이야? 형기 씨 비밀이 너무 많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물론. 좋아, 그럼 이번 휴무에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그때 얘기해 줄게. 이성수 엄마.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떠세요? 자는 듯이 퇴진한 방법은 없남.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세상살이. 얘는 뭐 앉아 또 탕감밥 죽이고 있는겨? 도깨비 같은 놈이구먼. 아, 어쩌려고 미친놈 마냥 도계약서 내려갖고 명자 쳐버려? 명을 재촉하긴요. 되려 살만하던걸요. 영희야. 네. 이놈 이거 아주 능청 맞은 놈이요. 해실해실 귀여운 새년 같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아? 알아요. 엄마도 아유 생각 없어. 참 떠버려. 너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라. 네가 보고 싶디야. 네 인장 아 속이 뒤지는 것이 너를 놔주는 것인지 말이야. 엄마는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지만 별 돈이 없으니까 저러시는 거야. 형이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끝까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단 말이죠? 형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다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줄 게 두려워서인가요? 지방지를 통해서 사람 찾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 중앙지에는 왜 못하죠? 가문의 수치기 때문에? 박현수. 현규 스스로 제 발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1년? 아니 10년 돌아오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싶을 거고요. 작은 형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우리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 선거하실 때 말이에요. 작은 형은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해야 했다고요. 넌 모른다, 부모 마음을.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어. 부모 마음을 네 뜻대로 함부로 재고 헤아리진 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큰형도 누나도 저도 작은 형을 부끄러워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형을 격려하고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린 솔직해져야 해요. 정직해져야 한다고요.
동생 아버지. 이제 오지 마로. 아버진 죽었거니 하고 여길 떠나. 세월을 애껴. 언제 공부해서 네 소원 이루어. 다 망할 순 없어. 나 죽기 바라지 말고 떠나. 안 떠나요 아버지. 제 소원은 아버지가. 뭐라고 있는 거야? 맨물을 보고 있었어. 어디쯤 흘러감 저 검은 뇌물이 맑은 내가 되어 흐를 수 있을까? 내 모습 같아. 나도 어디쯤 감 맑은 뇌물이 될 수 있을까? 넌 언제나 맑아. 언제나 맑은 시내야. 내 말 믿지? 못 믿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그때 얘기해 줄게. 가게가 비었어. 어차피 손님도 없잖아. 맨날 벼르다 못 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지. 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전과자나 수배자도 아니야. 어머니는 늘 내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 넌 왜 형제들보다 못하느냐고 말이야. 그래, 나도 하려고 했어. 그들만큼은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어. 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어머니마저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나의 방황은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 앞이 안 보이는 어둠, 고독, 절망이 내 주위에 친구처럼 둘러싸고 놔주지 않았어. 난 벗어나고 싶었어. 그 어둠의 터널에서,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싶었어. 결국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삶 그 자체가 기쁨이란 걸 알게 해준 사람은 바로 너야. 널 오해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널. 됐어. 그만해. 아무 말 하지 마. 이대로 있어줘. 박형규 씨죠? 왜 그러세요, 아저씨? 잠깐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연마님, 박형규 씨가 맞죠? 끊었어. 수고했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어. 돌아가다뇨. 난 그럴 생각이 없어요. 너 개인이나 가문의 운신을 생각해라. 날 이대로 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형규야, 돌아가서 얘기하자꾸나. 도와줘야겠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난 정상이야. 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어? 너 놔! 뭐란 말이야! 놔! 실례했어. 영희야! 정신병자 놈이 된다? 그렇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행색게 나는 집안 자석이 얘까지 쫓아와갖고 후산부 노릇으로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엄마? 아, 신문을 좀 봐라. 그만 돌려둬 이것들아. 난 아주 인자 속에다 샤녀 살 것 같아. 이런 날 오기를 내가 학수고대였어.
노래가 내 절로 나오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에서 딸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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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지야. 아이고 이랬어요. 여만큼 살다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냐. 좋은 세월 한번 못 보고 오이오시 비단옷 한번 못 입어보고 땅 뜯어진 노란만으로도 그 억울하게 죽은 인생. 이승보다 첫승 게 나오냐? 대답 좀 해보면 말을 안 하는겨. 요만큼 살다가 할 거면 대답이 뭐하러 태어나. 우리는 어째 요 마냥 요꼴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여자야만 하는 것이야. 이 불쌍한 인생아. 내일 보자. 야, 형규야. 쟤. 태가. 아, 안녕. 영희야. 여기까지 웬일이야, 형규 씨. 오늘 시험 성적이 나왔어. 어머니와 형들이 놀랄 점수가. 영희 네가 정말로 기뻐할 점수고. 겉봐, 겉봐. 형규 씨 꼭 해낸다고 했잖아. 반드시 해낼 거야. 그렇다고 설마 인류대학 톱으로 붙는 거 아니겠지? 왜? 그러면 안 돼? 약속대로 자취방 태어나야겠네? 그래. 난 집에서 잘 먹으니까 영이나 잘 먹어. 영양실조 안 되겠군. 난 말이야. 사실은 이런 생선살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 왜? 아버지도 맘 놓고 못 든 생선이거든. 엄마는 생선 장수였지만 노상 생선 비린내만 잡으셨고. 집 생각나니? 영희 너도 성공해야 돼. 검정고시 합격하고 여대생이 되고 또 네가 꿈꾸는 작가도 되고. 난 형규만치 IQ가 안 좋은가 봐. 노상 점수가 바닥이야. 얼마나 됐다고 노상이래? 형규가 해내면 나도 해낼 거야. 난 그걸 믿으니까. 푸른 생선 등어린 비타민 보고래. 이걸 다 먹고 머리가 좋아지도록 해. 자, 박형규가 김영애에게 생선을 통째로 하사하노라. 젊은 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게 뭐예요? 일찌감치 선을 긋게 하세요.
정신적인 불구가 돼서 애 하나 버리는 것보단 낫다. 탄광촌에서 고생하면서도 놀랍게 치료가 되었잖니?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합격이나 하거든 그때 선을 그어도 무방해. 간섭하지 말고 놔두자. 촌기집이에요. 가까워졌어도 일시적인 걸 거야. 현규 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저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갈게. 어때? 힘들어? 수학이 제일 그래. 작가 되고 싶은데 수학 못하면 안 되나? 작가는 뭐든지 잘해야 돼. 모든 방면에 마음을 박사해야 하고. 자신 없어. 인젠 가. 차 한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수학도 가르쳐주고. 늦었어. 10분만이라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잘 됐잖아. 그럼 다음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오고 공만 하는 거지? 약속해. 약속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런 말 말어. 그런 말 들으려고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안하다 말 안 하는 거라면. 난 말이야. 난 아무래도 좋아. 형규가 좋으니까. 형규를 위해선 내가 어찌되건 관계없어. 부서져서 가루가 돼도 좋고 흙이 돼도 물이 돼도 좋아. 내가 우는 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우는 건지. 근데 이런 건가 봐. 서로 사랑한다. 이런 건가 봐. 다시는 미안하단 말 말어. 날 사랑함,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그만이란 말이야. 알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예, 홀몸이 아닌 것 같이 싶어요. 아침마다 수도가에 나와서는 구역질을 해요, 글쎄. 내가 눈치채고 물어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가씨가 숨기는 것 같고요. 아이를 없애자는 얘기야. 어차피
너도 짐작은 하고 있을 게야. 너희 사이가 한때 풋사랑으로 끝나고 말 걸 말이다. 그렇지 않냐? 그렇더라도 아인,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 죽어도 아인,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현규는 정상이 아닐 때 널 만났다. 제가 알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 길로 갈 것이야.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아인 안 돼요. 없애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 현균 지가 합격하면 결혼하는 걸로 믿고 있다만 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 테지. 네 뱃속의 아이가 네 꾼이 되어줄 수는 없다.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우리 가문이 그렇게 쉬운 가문은 아니야. 그렇다면 어려울 것도 없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가문 같은데요.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게다. 대신 네 일생은 책임질 게야. 제 일생을 책임질 분은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나라고 믿는 게 좋을 게다. 아니요. 아니에요! 현규한테 이런 사실을 알게 하면은 그땐 끝이야. 누구도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오후 2시에 교대한다고 했잖아. 어디 아프니? 아파 보인다. 힘이 들어. 왜 그래, 영희야?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니? 힘이 들어. 자, 엎혀. 대학에 합격하면 너랑 결혼해도 좋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거야. 힘들어도 참어. 내가 합격할 때까지. 하느님이 계시담 우리 소원을 반드시 이뤄주실 거야.
왔어. 됐다니까. 아주 썩 잘 봤어. 수소 합격이 될까? 겁이 날 정도로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축하해. 정말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영희야. 축하해. 잘 있어, 연규. 이게 마지막 인사야. 잘 있어. 연규, 잘 있어. 학교 발표 보고 나서 독일에 가자. 엄마한테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자. 잘 있어, 연규. 현규야! 현규야! 축하한다, 현규야. 지금 막 박 교수님 통해서 합격 확인했다. 너 합격했어. 그래, 넌 해냈다. 해냈어. 넌 해내고 말았어. 현규야, 그래, 넌 해냈어. 응? 영희야! 합격했어! 영희 어디 갔어요? 몰랐어, 학생. 짐 싸갖고 나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뭐 남편 묻고 곧장 떠났다 아이가. 에휴, 영희 엄마 뜨고 내가 10번째로 인수했는데 막 또 닝겨야 할 것 같고 막. 혹시 영희가 그 뒤로라도 여기 찾아오지 않았나요? 한 번 들렸었지. 아버지 떠난 그해 겨울이었지 아매. 막 얼굴이 되게 야비여 비는기라 엄마를 찾아왔었던 모양인데. 그래서요? 어디로 갔습니까? 뭐 글쎄. 나 소문엔 저 강릉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뭐 아들을 돌봐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보육원 이름 뭔지 아세요? 아우 마마 그게 무슨 이름인지. 아우 나 소문으로만 내 들어가 나갔고. 아우. 원장님은 아이들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곧 나오실 거예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박현규 씨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규 씨를 잘 압니다. 저를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곳을 찾으리라는 생각을 했지요. 영희를 알고 계시는군요. 영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있겠지요? 지금도 여기 있겠죠, 원장님? 영희를 먼저 만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영희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영희는 2년 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그녀는 주의 아름다운 여정이었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언제고 누군가 자신을 찾는 이가 있거든 이걸 전해달라고 합디다. 일기장이지요. 박현영입니다. 아빠 이름 한자, 엄마 이름 한자 그렇게 지었다고 말했지요. 내가 나의 삶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내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내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나에게 베풀어준 것은 완전한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영은 내가 완성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일 것입니다.